이루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사를 보면 다 이루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인생 또한 미완성이라는 노래도 있듯 미완성입니다. 한 번씩 세상 노래도 가사를 음미해보면 은혜가 되는 게 있어 제가 가사를 소개하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가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양인걸.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인생은 미완성이랍니다. 예술가들도 이렇게 작품을 만들다가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완성시키지 못하고 창고에 처박아 놓은 작품들도 많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또한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하는데 많이 연주되곤 하죠. 마지막 악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네들의 인생 또한 가고 싶은 곳 못 가고, 이루고 싶은 것 못 이루고, 또 정말 내가 바라는 것 이루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저 선역에 치는 해처럼 사라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지나가는 세월을 잡을래야 잡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삶에 닥쳐온 이 석양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발부둥 치고 치면서 만든 노래가 내 나이가 어때? 라는 노래입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니까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땠어?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직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 나이에 사랑하다 쫓겨나갑니다. 제2의 기회도 없어요. 살다 보면 20대는 세월이 좀 늦게 가는 것 같은데, 30대는 30km 가고, 40대는 40km 가고, 50대는 50km 가는데, 이게 55, 60대는, 60대면요, 65도 없이 60에 70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70에서 80은 눈 깜짝하면 그냥 80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이루는가를 보면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그렇게 바라던 아름다운 삶도 없고, 그리고 내 이름 석자 남길 만한 아름다운 족적도 없고, 항상 아름다움과 젊음이 내 곁에 머물러 줄 알았는데 잠시 먼산 보고 바라보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미 내 인생은 석양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인생의 그 세월들이 아쉬워서 이것저것 막 잡아보고 누려보고 성취해 보려 해도, 그가 석양에 이르렀을 때 전도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쓸쓸히 미완성으로 저물어 가는 것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네들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사셨고 33세까지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짧은 인생은 나 이제 끝장났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지막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상 7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다 이루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당시 주님의 죽음을 바라볼 땐 완전한 패자가 되어 능멸과 고통과 초롱과 천대를 받으시며 피 흘리며 십자가에 죽으심이 실패자의 죽음의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이 다 이루었다의 말씀의 의미를 말씀드림으로써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미완성의 말씀을 완성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여러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식도 있고 예식도 있고 불가사의한 상징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구약은 영원한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분이 힘이 없어 약자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시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바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미완성으로 끝날 뻔했던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이 완성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취된 것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구약에서 진행되어진 제사, 그것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정말 번거로웠고 참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구할 땐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을 대신 죽임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사면되는 절차가 있었는데 한 번의 제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면되는 게 아니고 단회적인 것이라서 매년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제물을 바칠 양이나 염소 같은 걸 기를 때 그걸 어릴 적부터 집에서 아주 조심조심 험 없이 티 없이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 없고 깨끗하고 완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키우다 보면 짐승에 들여바치고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물을 만드는 것 또한 매우 힘들었고 그 제물을 준비했어도 그 제물을 또 잡아다가 각을 뜨고 씻고 제단에 올리고 불태우고 하는 번거로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회적이어서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제사를 절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더 이상 구약 시대 때 드리는 제물은 필요 없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의 모든 죄의 제물이 되어 나의 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보고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고 더 이상 우리가 제물을 앞세우고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선 제물이 있어도 이렇게 성소 안에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성소 뒤에 그 속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이 지성소는 제사장도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몸을 정결케 하고 막 씻고 막 의식을 하고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아무나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기이한 기적 같은 일 하나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2.5cm 정도 되는 두꺼운 천으로 가로막은 가름막이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이 위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찢어져서 이제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 이제 제사 없이 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이 되어 모두가 다 만인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을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앞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완성시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텐트 안에 모실 수 없다 생각해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성전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결과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를 침공해서 완전히 식민지로 삼을 때 그 성전을 다 물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렇게 성전 없는 곳에서 방황하게 되었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짐승같이 살고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이 다다랐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파사왕 고레스를 일으켜 바벨론을 또다시 함락시키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레스 왕 칙령으로 유대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고향으로 귀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고향으로 귀향하자마자 스룹바벨의 쥐 아래서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 또다시 그 성전에서 500년 동안 이렇게 예배하고 흘러가다가 또다시 주 70년경에 로마가 유대 나라를 침공할 때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이런 성전, 즉 사람이 백두를 구워서 지은 성전은 정세의 변화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 무너지고 재건되고 무너지고 재건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빚어 만든 건물 안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성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성소는 holy and holy place에서 거룩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못 박히신 그 공로를 믿고 그 피값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holy and holy place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되었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교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과거의 죄가 많고 허물 많고 어둠 많았던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에요.
우리 다 born in sin, 죄악 아래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 죄가 다 도말되고 소멸되고 아멘, 하나님의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속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성전을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그 성전이 어디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경이롭고 축복된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는 성경에 약속 요구하고 있는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도덕가도 윤리가도 율법을 완성할 만큼 다 지켜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율법의 요구는 지키면 다 지키면 네가 살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여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를 지었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확인하지 않아도 여러분 여기에서 죄 없으신 분 계시면 손들어 보라면 한 번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설령 내가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왔다가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성경은 참 희한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도망간 게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살면 살수록 죄가 많다는 거지. 동의하신 분 아멘합시다. 연세 많으신 분도 아멘합시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요 숨쉬는 게 있자고 다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내 죄값이 다 도말된다는, 왜냐? 주님이 대신 죄값으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만들어 입다 보니까 말라 빠지고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시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애굽 사람들처럼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뱃기들게 만들기 위하여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내릴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고센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죽음을 내리는 날 모두가 다 죄인이고 다 죽어야 되는 그 시간에 왔을 때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른 집만 딱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들을 다 죽음이 훑어갈 때 그 문설주에 핏자국이 있으면 죽음을 내리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벌주지 아니하고 훌쩍 그 집을 뛰어넘었다 해서 Passover 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유월절이라 말입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뭐냐?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에게는 예수님의 피 묻은 손길이 있다 이 말이지. 내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데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내 영혼에 적셔 있으면 내가 그 어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저주하지 아니하고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을 그 히브리어를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쓰는데,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리고 완성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돈을 I paid all 다 갚았다. 어? It finished 끝났다. 어? I fulfilled all 다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음과 그 고통을 멈추게 하실 때까지 그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고 그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금어지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인류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구에게 개인에게 사채를 빌리면 못 갚고 이자 못 주면 그 사람 나타나면 가슴이 불렁불렁불렁불렁 하잖아. 기가 죽고 얼굴 푹 두드리고 아이고 또 어떻게 변명할까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바라건대 여러분 개인한테 빚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행은 좀 괜찮더라고. 은행은 괜찮아. 은행 가도 빚짓다고 뭐 대출 받았다고 기죽고 그런 거 없어.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개인한테 빚을 갚아놓으면 빚을 지놓으면 이게 꼴물기는 아니더라고 이게. 어? 절대로 그런 얻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사채 안 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말 아무리 사채를 썼다 할지라도 이자 다 내고 완불 딱 하면 뭘 받아? 뭘 받아야 돼요? 아, 돈 좀 끝낼 겁니까? 완불 영수증을 받아야지. 아멘.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받으면 안 돼. 완불 영수증에 도장 딱 받아놔야 돼. 그럼 뭐라고 하면 야 이거 봐라고 꼼짝 못하는 거지. 아멘. 친지간에도 받아놓기를 바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거 다 완불 영수증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완불 영수증을 줬다 이 말입니다. 완불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셔서 기죽을 거 없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겸손해가지고 입만 열면 목사님 저런 죄인입니다. 뭐 쉽게 저 같은 죄인이 어떤 그런 일을 합니까? 아이고 죄를 못해요. 계속 그러면 죄인도 하루 이틀이지. 10년이 가도 죄인, 20년이 가도 죄인, 죽을 때도 죄인. 결국은 지옥 가지 않겠어요? 한 번은 죄인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실 때 한 번은 죄인입니다. 왜냐? 예수 믿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으면 주님의 그 믿는 믿음이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변제했다 이 말입니다. 완불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내야지.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 오실 때 고기 뚫고지 뭐 그 이러지 말고 당당하게 아들처럼 딱 내가 네 죄값 다 완불했으니까 기죽지 마라. 사탄이가 아무리 너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핀잔 줘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라. 내가 다 갚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 죄라는 게요 핵보다 더 무서워요. 구 소련의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난 지 오래되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반경 200km 이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이 방사능에 다 오염이 됐는데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죽고 멀리 있는 사람도 처음에는 이게 안 나타났는데 애를 낳아보니까 기형아가 나오고
다리가 없고 귀가 없고 코가 없고 막 이런 아이들이 막 나오고 이게요 이게 몇 대로 이게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보려고 정부 예산으로 많은 연구소를 세워서 약을 개발하려고 해도 이게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그 북한의 핵폭탄 만드는 그놈은 죽어버려야 되는 식이 그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거 노루 잡으려고 핵을 만들겠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핵을 만드는 게 이게 막 대왕보다 더 악한 놈이야 이거 진짜로. 아멘 합시다. 정말 어린 아이들이 사자와 뛰노는 그 축복의 땅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죄에 감염되면 이게 핵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저주가 가문에 흐르는데 이걸 끊지 못하면 다대로 고생하고 저주받고 웃음 한번 띄지 못하고 뭔가 짓눌려 있고 자유 없이 그냥 방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족속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히심은 그 죄의 저주를 끊어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결국 사망이 즉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모든 인류를 뒤덮어서 감점시켜서 저주 아래 있게 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테텔레스타이 외친 거예요. 이 뭡니까? 죄값을 다 지불했다. 할렐루야.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 결과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의롭다 칭했다. 이게 칭의 교리입니다. 내가 명한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아니야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왜 나를 믿었어 내 피를 믿었어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탁 뭐 하나 주느냐면 죄에 대한 완납 증명서를 딱 띄주는 거야. 아멘. 여러분에게 완납 증명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제게도 완납 증명서 주세요. 아멘. 얼마나 좋겠어. 목사님 어제까지 지은 것은 내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지을 죄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죄의 용서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완전한 변제입니다. 완전한 변제.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뭘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우리를 뭐 했다? 대신하셨다 말입니다.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됐어요. 인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에 대한 완납 증명서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값에 대한 완납 증명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니면 뭔가 좀 믿음 생활 해보려 할 때마다 마귀 그런 무새끼는요 초청도 안 했는데도 뻔뻔스럽게 다가와서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죄책감 느끼게 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 양심이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맨날 고개 숙이고 오늘도 죄인 내일도 죄인 1년 후도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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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완납 증명서 딱 보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씀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의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으면 토요일만 되면 부부싸움 하거나 화내는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다 과정인데 사람들이 이릅니다. 또 양심 발동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가면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하나님 영광 받겠냐고 애딴 머리에 입을 팍 뒤집어 써버립니다. 그거는요 증거예요. 그 증거예요. 오늘 새벽만 5시까지 싸웠다 할지라도 아멘 합시다. 그냥 은혜 보좌 앞에 간다 하고 옷 탁 입고 팍 나버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없게 되는 게 행위에서 된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보혈이 완납 증명서가 되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게 하시고 구원의 문 활짝 여시고 축복의 문 활짝 열어 더 이상 죄의 노예로 감염되어서 고통 속에 살지 아니하고 해방되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심히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니 그 말씀 믿고 담대하게 내일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